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간에 이제 상속세에 대한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는 네, 117368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1년 12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네,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 네, 529제곱미터, 평수로는 160평이고요. 연면적 1722제곱미터죠. 521평입니다. 연면적이 상당히 넓게 나왔죠.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층이 없는데도 말이죠. 연면적이 521평이다. 그러면 굉장히 면적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가 소유자의 동의하에 2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는 네, 직영 중이죠. 현재 용자 19억이고요. 최대 용자 23억까지 가능한 호텔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인수가 12억으로서 가능하겠고요. 12억으로서 리모델링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월 매출은 현재 3천만 원입니다. 객실수 38개, 객실수도 많이 나와 있죠. 주차 16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98만 5,800원이고요. 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했더니 325만 8,843원에 해당되는 네, 경북에 입지한 호텔이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호와 지역까지 말씀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호텔은 네, 급매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소유자께서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본 소유자와 저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소통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매를 하고자 좀 급하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감정가 네,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현재 매가가 얼마죠? 네, 25억인데 말이죠. 감정가가 네, 29억이 나와 있는 호텔입니다. 감정가 29억. 그 다음에 취득가격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득가격 네, 이하. 본 호텔의 소유자께서는 한 10년 넘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만으로 한 10년 이상 되셨는데 10년 전에 얼마를 주고 사셨냐면 네, 28억을 주고 사셨어요. 그때 당시 28억을 주고 사셨는데 지금은 네, 25억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감정가 이하, 취득가격 이하로 진행하느냐 이렇게 살펴보시면 현재 소유자께서 이제 사모님이신데 건강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됐습니다.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운영은 직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영 중인데 현재 소유자 사모님과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이 한 분 계세요. 아드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일부 이제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건강이 악화가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소유자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망을.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께서는. 이거를 이제 증여를 하느냐, 이 호텔을. 아드님에게 증여를 하느냐 또는 상속을 하느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수익률은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제 세무사와 이제 상담을 해봤겠죠. 현재 시점에서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증여는 뭡니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내가 살아 있을 때 본 호텔을 내가 증여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상속은 뭡니까? 사망자,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사람, 상속자 있죠? 상속자에게 내가 죽고 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상속과 증여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본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이 보니까. 왜? 증여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이.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상담을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증여를 했을 때보다 상속을 했을 때 본 호텔을 아들에게 상속을 했을 때 세 부담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세 부담이 더 높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말이죠. 증여세와 상속세를 가장 큰 분류는 이제 살아 있느냐 사망했느냐 그 차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공제를 받을 때는 상속세는 조금 공제를 좀 더 받긴 합니다. 상속세가. 왜? 상속은 내가 부득이하게 사망을 했을 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을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여는 어떻습니까? 내 의사에 의해서 증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공제가 상속보다는 좀 약합니다. 증여 자체가. 그런데 현재 소유자께서는 상속에 의해서 본 호텔을 아들에게 줬을 때 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호텔을 처분해서 쉽게 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거를 이제 현금화 했을 때 어떻다? 절세 효과가 높다.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입니다. 편법이에요. 절세 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현명한 방법이에요. 상속세가 말이죠. 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증여보다 많이 해준다는 개념이지 세금이 약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세금을 이게 우리가 편법 내지는 탈세 내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말이죠. 현금화 했을 때는 약간 편법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비해서 증여나 상속에 비해서 편법적으로 세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뭐 세무사 한두 명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쭉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부동산보다는 현금이 절세 효과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본 물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를 먼저 한번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제가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하시고요. 상속은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증여는 내가 나한테 증여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지만
내 부모님이나 내 직계, 존속이 살아 계신다면 나에게 상속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세무사를 만나서 이 상속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상속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절세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소유자 보세요. 살아 생전에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절세 효과가 좋느냐라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본 호텔을 싸게 파는 것보다 상속을 해줬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싸게라도 팔자 이거죠. 현금화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구조는 여러분께서 가장 간단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그 상속 재산 가액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고요. 상속 과세 가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를 들면 상속 재산이 있죠. 이 재산을 상속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공제해 주는 게 이 장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이제 상속을 해 주게 되면 제일 먼저 장례비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례비 등을 먼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가액이 나오거든요. 과세 가액이 나오면 해당 관청에서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재산세처럼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일정한 기간 내에 여러분께서 세무사를 선임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세무사가 과세 가액을 이제 산정을 할 때 말이죠. 산정을 할 때 여러분께서 가장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예요. 상속세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미팅을 해보고 질문을 받아보면 상속 재산을 만약에 이제 A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텔이니까 A 호텔을 이제 상속을 받는데요. 누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데 이 A 호텔에 대한 자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자산 평가를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시세대로 이걸 평가를 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냐 이거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세 공시지가보다는 시세가 높겠죠. 시세가 그죠? 그러면 세금은 어떻다? 늘 헷갈릴 때는 하나만 계산하시면 돼요.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법률 규정을 만들어 놨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그게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거는 공시지가고 그죠? 세무관청에서 유리한 거는 시세죠. 그럼 원칙은 뭡니까? 시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세대로 평가해서 시세대로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시지가로 신고 납부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거 부당신고라고 해서 여러분 과징금 그 다음에 과태료 더 물어야 됩니다. 이제 세무사하고 여러분들 상담해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애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보충적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충적 방법. 우리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하죠? 야간 수업이 있고 보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또 하는데 보충적인 방법이에요. 정규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A 호텔이 어머니가 20년 전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을 보유해서 이거를 이제 상속을 해주는데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이 인근에 말이죠.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거래 사례가.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취득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의 시세, 그 다음에 현재 시세를 유추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유추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세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그럴 때에는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과세가액을 이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결론 공시지가가 아니다. 시세가 정답이다. 과세가액이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상속공제입니다. 상속공제. 예. 첫 번째 상속공제, 그 다음에 세율, 세 가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속공제가 뭐냐. 상속공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가 사망을 했어요. A호텔을 보유하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그러면 상속이 어떻게 되죠? 협의 상속이 아니고 법정 상속은 배우자 1.5대, 그 다음에 자녀 1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3명이면 1.5대 1대 1. 자녀가 1명이다. 그럼 1.5대 1. 지분을 이렇게 쪼개서, 비율대로 쪼개서 이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고요. 인적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죠. 어머니는 배우자입니다. 아버지의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는 공제가 원칙적으로 5억입니다. 5억. 5억. 원칙적으로 5억. 그 다음에 인적 공제는 뭐냐. 인적 공제는 여기에서 직계 존비속이나 기타 이제 형제 자매, 직계가 가족이 없을 때는 형제 자매, 이제 뭐 육촌의 혈통 관계 이렇게 다 따지거든요. 그거를 인적 공제, 일괄적인 공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적 공제는 여기에서 5억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5억을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그럼 얼마입니까? 토탈 10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10억을. 예. 만약에 아버지가 A 호텔을 보유했는데 단독으로 이게 시세가 이제 10억짜리, 10억짜리. 예. 어머니 살아 계시고요.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럼 세금 내집니까? 안 냅니까? 상속세 안 낸다는 거예요.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요. 상속세를 낼 정도의 상속 자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상속이 재산이 큰 겁니다. 이게 상속세를 낼 정도면 상속 재산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 주의할 게. 자, 먼저 어머니가 먼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을 해서 이제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가 없고 직계 비속 이제 아들 딸만 있습니다. 아들 딸만. 예. 그럴 때에는 5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5억은 배우자 공제거든요. 배우자 공제.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을 공제를 받는 거고요.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5억만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10억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속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 공제를 받으면 드디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죠. 과표. 과표는 무조건 세율을 곱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금액이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습니다. 세율도 똑같아요.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세율을 잠시 후에, 세율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세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속세, 증여세, 세율입니다. 똑같습니다. 과표도 똑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이 1억 이하다. 그러면은 세율이 10%입니다. 10%.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 계산법을 이해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상속세, 증여세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10%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500만 원을 이제 상속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진 공제액은 이제 제해주는 건데, 누진 공제액은 없죠? 과표 1억 이하는.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이 얼마입니까? 네, 500만원 내야 되겠죠. 500만원 이렇게 내야 되고. 과세 표준이 1억을 초과해서 5억 이하의 금액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2억이다. 그러면 20%를 이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20%니까 4천만원인가요? 4천만원. 네, 4천만원. 이 4천만원이 나오면 여기에서 누진 공제 1000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은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5억에서 8억, 10억 이하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3단계 구간에 이제 여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6억이다. 과세 표준이 6억이면은 6억에 30%, 1억 8천만 원. 예, 1억 8천만 원이죠. 여기에서 이제 6천만 원을 제하면, 누진 공제액을 제하면은 내야 될 세금이 1억 네,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10억을 초과해서 30억 이하입니다. 과세 표준이. 만약에 2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0억에 40%, 8억이죠? 네, 8억. 8억을 이제 8억에서 1억 6천만 원을 제하고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6억 4천만 원이죠? 네, 6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만약에 30억을 초과했다. 30억 초과는 다 50%입니다. 50% 구간. 만약에 50억이다. 과세 표준이. 그럼 50%니까 25억이죠. 네, 25억에서 4억 6천을 빼는 겁니다. 그럼 21억 4천만 원을 네, 상속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세율이 상당히 높죠. 네. 참고로 취득용세는 몇 프로죠? 세율이 4.6%. 매매에 의한 거는 네, 4.6%. 그죠? 네, 원인이 매매일 경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8단계 누진세율.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받는 게 많고요. 특히 상속은 증여보다 공제받는 게 많다는 겁니다. 공제받는 거는 어떻습니까? 과세 표준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공제를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세 표준이 일단 잡혔다 하면은 최소한 10%라는 겁니다. 최소 10%.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자산을 상속받았다. 그런 거는 자산을 많이 받은 거고요. 상속이나 증여는 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 내지는 절세 효과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 생전에 이거를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내가 죽어버리면 상속인이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상속도 증여도 한번 따져보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부동산이 유리한지, 현금화한 것이 더 유리한지 이것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상속 재산 산출 세액, 아까 그 세액이 나왔죠? 네, 그 세액. 그 세액에서 세액이 나오면 이 세액 공제가 또 있습니다. 세액 공제. 네, 만약에 아까 산출 세액이 1억 2천이 나왔다. 1억 2천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또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공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자, 단기 재상속. 짧은 시간 안에 상속을 다시 받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한번 상속을 받았죠. 7년이니까, 10년 이내니까 해당이 되죠? 그러면 10년 이내에 재상속을 받았을 때는 세액 공제를 또 해줍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래서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해서 내야 될 세금이 만약에 1억 2천이다.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를 만약에 우리가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 납부하면 되죠? 네, 1억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 납부 상당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할 신청 세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 세액이 결정이 되고 이제 그 세액만큼 이제 납부를 해야 되겠죠. 물론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액 재산 구조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최소한 과세 가액은 시세로 보는 게 원칙이다. 하나. 두 번째, 배우자 공제 5억, 인적 공제 5억, 합해서 10억.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5억밖에 안 된다.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떻다?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10%부터 50%까지. 그 정도는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세금에 좀 민감해 있거든요. 우리 세금 많이 있죠. 그죠? 뭐 취등록세, 재산세, 부가세, 그다음에 뭐 재산세, 종부세, 그죠? 뭐 법인세, 종합소득세,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재산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까지. 그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무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모든 거를 세무사한테 다 맡기지 않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맡기는 거지 이거를 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호텔을 보유할 정도면 엄청난 자산가거든요. 부채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고 까다롭더라도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어떤 흐름 정도는 조금 이해하시고 어떤 것이 편법적으로 세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으로 돌아오면 현재 소유자께서는 지금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저렴하게 팔지연정 절세 효과를 보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감정가 이하, 그 다음에 취득가격 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호텔은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이제 산정을 해봤더니, 10억을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총 리모델링 비용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6,5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6,500만 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호텔이 이제 건물적인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말이죠. 2011년이에요. 이때 당시 아주 설계를 좀 앞서간 거예요. 미래를 보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러한 호텔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에 말이죠. 일반 상업지역에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1, 2, 3, 4, 5층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1, 2, 3, 4, 5층이죠. 네, 1층에는 말이죠. 1층에는 이게 1대1 드라이빙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1대1 드라이빙 모니터링 아시죠? 1일 1주차 1대1 드라이빙 모니터링이 이렇게 총 객실이 몇 개가 되어 있냐면 11객실. 11객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객실. 38개 중에 1대1 드라이빙 객실은 11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그래서
이 11개는 어떻다? 대실 손님이 아주 좋아하는 구조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 3, 4, 5층은 이제 박스형 개념으로 돼 있죠. 그래서 네, 1층은 1대1 드라이빙 무인텔로 객실이 네, 11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머지 객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호텔에 대한 트렌드가 말이죠. 이런 호텔을 많이 짓고 있어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객실을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 아닌 데에서는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됩니다. 상업 지역이 아닌 데에서 상업 지역인 내에서 이런 구조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호텔은 굉장히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매출을 올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가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호텔은 요즘 신축 호텔로 짓는 호텔 중에 어느 정도 대지 면적도 나와야 되겠죠. 건폐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적률도 좀 나와야 되겠죠. 용적률이 낮게 나오면 드라이빙 무인텔을 짓게 되면 박스형 객실을 적게 못 만드니까. 그런데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객실이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인데도 불구하고 38개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하나, 포인트 하나 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네, 이자, 네,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23억이죠. 네. 23억을 우리가 이자율은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이렇게 나누시면은 1,246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월 매출 네, 6,500만 원 중에 말이죠. 기대 수익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이렇게 볼게요. 기대 수익률. 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네, 12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12억. 네. 12억 이게 투자하시고요. 6,500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은 1,97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5만 원,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19.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상권은 이렇게 좀 비즈니스도 많이 오시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형 호텔에 우리가 유치하면 되겠죠. 비즈니스 고객은. 그 다음에 해당 상권은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접근성이 유리하죠.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인손님은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실 위주로 운영하게 되면 대실 매출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객실 38개를 우리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손님이 아닌 일반 연인 손님으로는 만실로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권은 인근에 산업단지도 형성돼 있어서 비즈니스 손님도 많이 유치하기가 유리하다. 이러한 상권이기 때문에 어떻다?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수월한 그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일반 연인 손님, 특히 대실 손님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어떻습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객실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샤타문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내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되게 유리한 그런 건축물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